안녕하세요. 지식 저장소입니다. 상위권 대학으로 편입을 잘하는 대학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편입 진로진학연구소가 2019년부터 2013학년도까지 5년간의 김영편입 합격생 35,564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에 편입 합격한 학생들의 전적 대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공동 19위입니다. 순천향대학교입니다. 순천향대학교는 충남 아산에 위치한 대학으로 138명이 인서울 15개 상위권 대학으로 편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공동 19위 두 번째 대학입니다. 서경대학교입니다. 서경대학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대학으로 순천향대학교와 같은 138명이 5년간 상위 15개 대학으로 편입하게 성공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공동 16위입니다. 공동 16위에는 총 3개의 대학이 있는데 첫 번째 대학은 인천대학교입니다. 인천대학교는 인천광역시 송도에 위치한 국립대학으로 140명이 상위권 15개 대학으로 편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공동 16위에 오른 두 번째 대학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입니다. 한양대학교의 안산 분교인 이 대학은 140명이 상위권 15개 대학으로 5년간 편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공동 16위에 오른 세 번째 대학은 인하공업전문대학 인하공전입니다. 인하공전은 전문대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상위 20위 안에 랭킹되었으며 140명의 상위권 편입학 성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15위입니다. 15위에 오른 대학은 덕성여자대학교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위치한 소규모 여자대학인 덕성여자대학교는 5년간 145명이 상위권 15개 대학에 편입학하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14위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총 160명이 상위권 대학으로 편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5년간의 통계입니다. 13위입니다.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입니다.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는 총 162명이 5년간 인서울 4년제 상위 15개 대학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는 천안권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입니다. 12위입니다. 숭실대학교입니다. 숭실대학교는 15개의 상위권 대학 바로 밑에 있는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183명이 상위 15개 대학으로 빠져나갔습니다. 11위입니다.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에서는 191명이 상위권 15개 대학에 편입학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12위입니다. 수원대학교입니다. 수원대학교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사립대학으로 5년간 192명이 상위 15개 대학으로 편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9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위를 차지한 대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위치한 국민대학교입니다. 195명이 편입에 성공하였는데 국민대학교는 대학 서열상 숭실대학교와 더불어 상위 15개 대학 바로 밑에 있는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8위입니다. 가톨릭대학교입니다.
가톨릭대학교는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에 위치한 대학으로 201명이 5년간 인서울 15개의 대학으로 편입학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7위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위치한 대학으로 209명이 편입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인서울 주요 15개 대학만을 다룬 수치입니다. 6위입니다. 6위는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국립대학인 강원대학교입니다. 218명이 5년간 상위 15개 대학으로 편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5위입니다. 5위는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가 차지하였습니다.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에서는 226명이 최근 5년간 상위 15개 대학으로 편입학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4위입니다. 4위는 서울여자대학교가 차지하였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한 여자대학으로 232명이 편입학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비슷한 급간에 있다고 평가받는 덕성여자대학교와 순위에 들어있지 않은 동덕여자대학교에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 3위입니다. 3위는 경기대학교가 차지하였습니다. 경기대학교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사립대학으로 250명이 5년간 상위 15개 대학교에 편입학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2위입니다. 2위는 세종대학교였습니다. 세종대학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위치해 있으며 상위 15개 대학 바로 밑인 국숭세과 라인에 속해 있는 대학입니다. 319명이 편입하게 성공하였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상위 15개 대학으로 편입학을 가장 많이 한 대학은 가천대학교였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대학으로 392명이 편입하게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상위 15개 인서울대학에만 한정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상위권 대학으로 편입 잘하는 대학 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